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밖에 날씨는 차갑다 해도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하네요. 제가 작년 늦가을 초겨울에 이 워터코인이 얼어 죽기 전에 이렇게 페트병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담아놓은 아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 소식 전해 드리려고 제가 영상 찍어요. 요게 작은 잎들이 신엽이에요. 신엽 새로 올라온 아이들. 여기 뒤에 구엽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. 잎, 큰 잎들은 거의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구엽 큰 아이들은 큰 잎들은 구엽이에요. 처음에 드렸을 때 아이들이고, 요, 작은, 어떤 분들이 그랬었어요. 이파리가 그렇게 크냐고. 밖에서, 노지에서 클 때는 잎이 그렇게 컸었어요. 그리고, 이제 새로운 잎들이 올라오면서, 이거 작은 잎들이, 제 손가락에 한번 대볼까요? 이렇게 작답니다. 너무 작고, 앙증맞죠? 제 손이 거인손 같네요. 이렇게 작은 잎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새록새록 초록초록 초록 이제 연두연두에서 벗어나서 초록초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너무 예쁘죠? 얘들이 봄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. 햇살 속에 있으니까 더 예쁩니다. 큰 잎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. 여기 페트병 안에서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잎들이 페트병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구엽들 아래에 새 잎들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죠. 보세요. 여기 아가들이 그냥 이파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이렇게 이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. 이 겨울에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? 이 페트병이 또 온실 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줘서 그 속에서 더 예쁘게 올라오는 거 아닐까 싶어요.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 놨었는데요. 이 페트병에다가 확실히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이랑 제 창가에 있는 아이들이랑 확실히 차이 나게 자랐어요.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신엽이 많이 못 올라왔네요. 구엽들이 아직도 너무 많죠. 구엽들이 너무 확실히 많아요. 어린 아가들이 아직 많이 못 올라오고요. 그래서 제 창가, 방 창가 따뜻한 곳에 있던 아이들은 확실히 이파리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 아이들은 아직 많이 못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도 옆으로 이렇게 키가 많이 컸네요. 얘들이 밖에 있는 애들이 베란다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확실히 조금 덜 자란 것 같아요. 구엽들은 그대로 많이 남아 있고요. 그래도 너무 예쁘죠? 봄 느낌 너무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 워터코인 소식 전해드렸어요.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한번 추워서 얼어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